약간 바닷가 진짜 삽교천 그런 데 있는 조개구이집 느낌이 물씬 나서 분위기 내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스타가 있어. 와, 해산물 파티다. 해산물 파티. 얘들아 안녕. 잘 있었니? 와, 와, 고기다 고기. 와, 고기 고기. 등갈비 등갈비. 바다와 육지의 만남이야. 나 이거 나 이거. 아, 저거 먹고 이렇게. 와! 와! 야, 이거 끝났다. 고기 나왔어요, 아이키. 치즈 나왔어. 오리, 와, 오리! 오리도 있어? 와, 입에 침 고여. 여기 수족관에서 갖고 나오는 거죠? 맞아요. 와, 좀 되게 신선하겠다. 저희 라스타 살아있는 거 넣어드리거든요. 와! 어머, 어머, 이거 진짜 제대로네. 안다, 다시. 와, 가리비 들어간 거 봐, 가리비. 와, 진짜 크다. 가리 진짜 크다. 몇 개? 그 위에 홍가리비를 잔뜩 쌓고 있어. 가리비보다 더 비싼 게 홍가리비. 맞아. 뭐 언제까지 들어가시는 거예요, 뭐? 와. 저기. 와, 진짜 크다. 와, 저거 진짜 대짜다. 저 가마솥인 줄 알았어요. 은색깔 가마솥. 이거 나머지 이거 하나는 그럼 이쪽이 옆에다가 이렇게 네네네. 해서 네. 옮겨드릴게요. 아, 이걸로 타이머를 계산하는 거예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뚜껑 열지 말고? 아, 12분을 또 기다려야 되네. 보자. 얘들아, 같이 보자. 그리고 시간을 타임을 딱 올려놓네요. 오. 저거 센스 있다, 그죠? 그죠. 네. 몇 분 있다 열어요. 맞아, 맞아, 해봤잖아요. 맞아, 맞아. 시간을 딱. 맞아, 맞아. 계속 물어보지 않아도 되니까 좋다.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세요? 와! 와! 진짜 크다. 엄청 튼실하다. 일단은 가리비를 다 꺼내? 아, 그럴라고. 지금 아미 언니는 앞에 조개를 확보하고 있어요. 지금 입에 딱 대면 60분 시작하니까 미리 시켜놓는 거예요. 아~ 전략적인 거예요. 전략적인 저희 거. 요원들이 이제 숙달 돼가지고 굉장히 남들이 자, 많이 먹는 거 보고 위만 있는 줄 알았는데 뇌 있습니다. 네. 머리가 머리 얼마나 머리 씁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금부터 60분 시작하겠습니다. 60분 숙달. 진짜 맛있어. 와, 신선해. 고기 완전 신선해. 왜 이렇게 달지?
조개 원래 달어. 아 그래? 진짜 달다. 조개가 싱싱하면 싱싱할수록 달어. 아니 가리비 너무 너무 단데? 이거 너무 스윗한데? 가리비가 하나도 안 질겨. 입에서 녹아. 맞아. 그리고 먹는 순간 입 안에서 서해안이다. 서해안 펼쳐진다. 대박이다 이거. 그리고 엄청 탱글탱글하다. 우와. 이거 옮겨드릴까요? 네. 네, 네 옮겨주세요. 우와. 야. 기도개다 기도개. 미쳤다. 스페셜 조개 전골 나왔습니다. 와. 진짜 푸짐하다. 오, 진짜 크다. 어머, 키조개 저거 살 실어요? 거의 그냥 보양식이에요. 아. 키조개, 문어, 랍스터, 가리비. 와. 근데 진짜 이름값 한다. 스페셜이다, 진짜로. 랍스터 먹어도 될까요? 드디어. 우와, 영접하셨다. 영접하였다. 괜찮아요. 오, 하나 잡았어. 자, 랍스터 잡았어. 잡았어. 와, 크다. 한 이만한 거 같은데. 네. 머리 잘 열어. 네. 이게 손맛일까? 까줘야지. 야, 진짜 전문이다, 전문. 저 정도면 그냥 고급자예요. 어머, 전문자, 전문가야, 전문가. 나와라, 있습니다. 꼬리. 뿅. 와. 꼬리까지. 한 마리 다야 그거. 이게 한 마리 이거 일단 이렇게 말려서 그래. 엄청 커 근데. 치즈 찍게. 제발. 어 지금 치즈를 듬뿍 묻혔어요. 오. 와. 치즈예요? 내장을 안 드실까요? 안 먹을 것 같아. 야, 맛있겠다. 나도 한 마리 통째로 먹고 싶어. 나도. 랍스터 미쳤어. 안에가 엄청 땡글땡글해. 자. 미친 거 아니야? 잘, 제일 잘 까졌다. 게살같이 약간 부드러우면서도 씹는 맛이 살아있네. 우와. 아, 이래서 랍스터 하는구나. 우와. 이제 알았던 거야? 저는 랍스터를 많이 안 먹어봤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와, 이 맛 장난 아니네. 이거는 뭐야? 이거 알이야? 알. 일단 먼저 먹어. 알 먹었어, 알. 랍스터 알. 오독오독 막 터질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네. 약간 녹진하고 약간 부드럽고 걸쭉해. 알은. 자, 일단 암이 랍스터 지금 갑니다. 오 마이 갓. 저 한 입에 쏙 들어가. 톡톡톡톡 육즙이 터질 거 아니에요, 지금 입속에서. 랍스터 식감이 진짜 뭔가 결대로도 집히네. 와, 이것도 탱글탱글하지. 탱글탱글하고. 저는 일단 자, 요거는 이제 보면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있단 말이지. 얘는 뚜껑을 따줘 이렇게. 아. 그럼 이렇게 초록색깔 내장이 보여. 와. 아, 내장 진짜 내장 진짜 맛있겠다. 고소하잖아요, 또 저게. 조개살 같은 거를 내장에다가 이렇게 찍어. 그런 다음에 먹는 것이지. 색깔 내장 찍어 먹는다. 어머 내장에다. 아. 그치 저거지.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이게 내장이 되게 고소하단 말이야. 근데 조개가 너무너무 싱싱하고 쫀득쫀득하니까 내장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그리고 향이 달라져. 나도 내장 좀 한 숟가락만 먹어도 될까? 다른 조개랑 달라. 아, 저, 이거 전복인가? 자, 지금. 아, 고급지다. 오늘 고급지다. 와, 말도 안 된다. 와. 전복에 랍스터 내장이야. 아, 탱글해. 아, 탱글하고 너무 맛있다. 문어. 아, 이건 너무 예쁘게 펼쳐져 있어. 이거 봐. 꽃 같아. 와, 진짜. 그냥 제가 다 먹을게요, 문어. 다 먹을 거야? 응. 와. 어머, 세상에. 어머, 이게 말이 돼. 어머, 이게 말이 돼. 와, 뭐야? 저거 살아있는 것 같아.
네, 진짜 크라켄이랑 싸우는 것 같아요. 진심. 근데 약간 좀 좀 무서운데 저는. 약간 전사 같죠? 네. 음식이랑 싸우고 먹죠. 있어요. 잘. 입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아, 나 이언니 갑자기 잔인하려고 해. 이렇게 전투적이다고? 부드러워. 아, 지금 딱 부드러울 것 같은데. 어, 또 한 이쪽 좀. 저도 다리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알았어. 감사합니다. 왕. 빨간 식감 너무 좋다. 오징어가 통통 튄다 진짜. 오징어가 아니라 문어야. 아, 문어. 근데 오징어라고 할 만큼 되게 부드럽게 잘 끊기지. 맞아요. 정감이 나왔다. 우와. 우와. 이거 다섯 개예요, 사장님? 네. 힘들다. 우와. 너무 맛있겠다. 와! 이거 어, 여기 치즈가 와, 뜨거워, 미쳤다. 뜨거워. 와, 와, 야 이거 그냥 셰프 같지 않아? 와, 언니 지금 모델해도 돼. 진짜 셰프 같아, 셰프 이거 진짜. 와, 와. 대박이다. 너무 맛있겠다. 와, 와. 아 너무 맛있. 야, 반칙이지 저거는. 치즈가. 어머, 어금니까지 어머, 갔어 지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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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맛있겠다. 와. 하필 안 맵게 이 치즈 이 치즈랑 잘 어울려? 응. 먹어볼게. 응. 이렇게 통달하는 게 더 좋더 나. 등갈비 봐. 와. 왕 등갈비야. 치즈 볶음 등갈비. 좋아. 와. 매콤한 향이 확 올라온다. 양념이 달달하지 않아서 딱 감칠맛도 없고 딱 좋은 것 같은데. 사장님! 네! 저희 여기 불 켜가지고 여기에 일단 칼국수부터 먹고 있을게요. 네. 와, 저 얼마나 시원할까? 온갖 해산물 국물을... 그러니까. 칼국수 빼주면 안 빠진 느낌이 들어. 밥 안 먹을 것 같지? 화룡점정. 간단해요. 안 뜨거워? 깔끔하네. 어, 나는 안 뜨거워. 아유, 짭조름하게 맛있다. 잘 아프시거든요. 아, 조개 향 흥미있네. 맛있어? 와, 이거 국물에 조개가 다 우러났잖아요. 맞지, 맞지, 맞지. 면에 그게 다 스며들어. 맞아. 칼국수에 그게 또 다 스며들어가지고. 어머, 국수가 엄청 칼칼하다. 너무 맛있다, 진짜. 와, 여기에 김치 하나 얹어서 먹으면은. 김치 좀 올려줘. 조개가 다 우러났잖아요. 와, 저거지. 아. 맞아. 칼국수에 그게 또 다 스며들어가지고. 오! 와! 야, 역시 대단합니다, 정말. 아. 면에 그냥 서해안을 담았다. 와. 이제 먹어볼까? 우와, 키도 튼실한 거 봐. 에이, 엄청 커. 어, 엄청 커. 어? 먹을 건가 봐. 우리도 먹자, 먹자. 국물부터 먹어. 자, 지금부터 굶줄 작전 시작합니다. 60분 스타트! 진짜 쫄깃쫄깃하고 시원해. 와, 너무 신선해가지고 그 말캉말캉함이 진짜 저 세상인데? 여기다가
등갈비. 맛있어. 얼큰하겠다. 와. 진짜 와. 푸짐하다. 여기 바다가 따로 없네. 바다 앞에 따로 없네. 허예바다 앞에, 노랑리 앞에 따로 없어. 와, 진짜 시원하지? 맑은데 얼큰하고 이게 계속 뚜껑 뻥 뚫려. 최근 5년간 먹은 어떤 국물보다 원탑이야. 와, 등갈비 실한 거 보소. 짬뽕 국물 안에 스며들어가지고 고기 안에서 약간 짬뽕 향 나. 약간 얼큰하면서. 광대 신김 맛. 와, 너무 풍성하다. 바다하고 육지가 만나가지고 환상이다, 환상. 아니, 등갈비로 핫도그를 만들어. 한 입에 쏙 들어가네. 오, 물어서. 오, 오, 시향. 아, 역시 우리 요원이야. 얼마나 시원하면. 그게 싫어하는 그 국물을 고기가 머금고 있어. 스며들어가지고 시원해. 시원하고 칼칼해. 시작해. 저희 종이컵도 조금 세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역시 리더는 다른가요? 그러니까 억지로 넣었다. 약간 맥기야. 이제 7% 됐어요. 아이, 근데 최선을 다하네요. 아까 그 조개전골은 뭔가 땀 뻘뻘 흘리면서 여름 같았다면 얘는 좀 상큼한 봄. 이 야채무침이 진짜 딱 봅니다. 새콤해. 와, 비주얼 뭐야? 엄청 시원해 보여. 완전 살얼음. 이게 뭐야?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우와. 아, 우와, 안에 소면 있어. 꼬막 엄청 많아. 우와. 와, 미쳤다. 아, 우리 시향이. 면치기. 어, 역시. 마무리 쪽. 응. 마무리. 쏙. 그렇죠. 네. 와, 여기면 무조건 먹어야 돼, 이거는. 와, 진짜 맛있다. 진짜 시원하고. 조금 달콤, 시원, 그렇게. 나 그럼 비빌게. 얘도 비빔국수에 딱 그 정석이야. 와, 역시 반발리.